아라반 다한우 파타야 코리아.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나씩. 이거 의도한 거예요? 아니요. 그래? 어. 그래? 나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내보낸다. 너무해. 아, 아나지니. 아나시아. 네, 저희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하나 준비했어요. MV. 와우. 이름은 메리안 페리스. 메리안 페리스. 레바논 여자 가수고요. 오호.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예쁜 여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태국 의상을, 아니 저 태국 의상 아닌데? 저 벨리댄스 의상 아니야? 벨리댄스가 아랍 거예요? 어. 한국 안에서도 뭐 북한 여자가 예쁘고 남한 남자가 더 잘생겼다 이런 말이 있잖아. 있죠, 있죠. 그런 것처럼 저기에서도 그런 게 있어. 레바논 여자가 예쁘다고. 그리고 모로코랑 알제리 여자 예쁘다고. 인정. 아, 저거 보고? 어, 진짜 인정. 너무 예쁜데? 레바논 여자는 진짜 그건 인정, 나도. 너무 예뻐. 너무 매력적이고. 인형이. 근데 레바논 남자는 잘생긴 배우들이 많긴 한데 약간 스타일이 우리나라 배우랑은 좀 스타일이 좀 달라.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 수염이 많고 근육도 많고 되게 남성스럽고. 어, 너무 좋아. 저희 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아. 어, 그런 눈썹도 진하고 막 털 많고 막 이런 배우들이 멋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따지면은 아쿠아맨 같은 맞아, 분들이 맞아. 그런 느낌이야. 어, 어 세상에. 갈래요. 근데 처음에는 나도 막 그런 남자들 좀 부담스럽고 막 이랬거든. 근데 많이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 많이 보니까 익숙해지니까는 아, 저 사람은 수염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어, 이제는 막 순수지까지. 나는 아랍 사람들에 대한 취향이라는 게 생겼어. 아, 그러면 이제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밋밋하겠다. 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한국 배우들 귀엽다. 그 아랍권에서도 그렇게 말해. 한국 사람들 귀엽다. 이제 이해했어요. 어. 그러니까 왜 귀엽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했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아쿠아맨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거기에 털 없는 한국 남자가 딱 서 있으면은 그냥 귀여운 거지. 확 이해가 되네요. 네. 어쨌든 이 벨리 댄스는 나는 사실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 잘하실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쳐봤어.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아, 왜 그래? 난 못해. 신용은 해볼 수 있잖아요. 못해. 자기 신용 해봐. 아, 그냥 하면 돼. 흔들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상체는 그대로 있고 골반을 흔드는 거야. 예, 그럼 골반을 팔자로 쓴다던데? 맞나? 맞나요, 여러분? 특히 이 속눈썹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 저기 천연이에요? 그러니까 붙였어. 속눈썹이 원래도 길거든? 근데 거기다가 속눈썹을 더 긴 걸 붙여. 있는 놈들이 더 하다더니 진짜 너무 하시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글래머 몸매 보셨군요. 어, 저도 봤어. 정말 이러거든. 라인 S가 제대로거든. 좋겠다. 그거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DNA적으로 난 틀리다고 생각해. 저도요.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라 조상님들. 그래서 그때 성형외과 촬영 갔을 때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가슴 수술을 되게 많이 한국 사람들이. 근데 너무 아프다는데? 가슴 수술?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있잖아, 한국인의 한국 여자의 90%는 사실 자신감 있으려면 필요하죠, 이 수술이. 아, 이 수술이. 아,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엉덩이 수술이란 게 매일매일 스쿼트 100개씩 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일 수도 있잖아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 DNA상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막 치부하고 싶지 않아요. 아, 난 확실해. 확신해. 근데 그렇게 수술해야지만 한국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 그치, 엉덩이를요.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좋겠다. 근데 우리는 큰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필요 없는데. 그래서 좀 내용량이 좀 더 크진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자위하고 싶은 거지. 뭐라도 하나 뭐 장점이 있겠죠. 까무잡잡한 그 피부 톤도 나는 너무 부러워. 전 저 눈썹. 저게 뭐 물론 메이크업을 하셨겠지만 일단 눈썹이 진해. 진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렸을 때 별명이 모나리자였거든요. 나도 나는 눈썹 없어. 아 정말요? 나는 눈썹 그린 거.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저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 않을까? 니네가 눈썹을 밀어야 되는 우리의 고충을 알아? 뭐 이러면 매일매일 밀어야 되는 그 눈썹을 다듬어야 되는 고충을 알아? 뭐 이러지 않을까?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없어서 그리는 것보단 낫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야, 우리 노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러게. 와 저 맨날 못 먹어. 브래지어로 뭔가 커버한 거 같지 않아? 그쵸? 아무래도 다 끌어서 올렸겠죠? 아시잖아요. 그, 다 아시면서. 그렇지. 우리도 저런 거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옆구리부터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저희도 모으면 저 정도는 돼요. 근데 잘 봐봐. 그렇게 끌어 모으잖아. 그러면은 이 사이가 붙어야 돼, 볼이. 그쵸, 그쵸. 근데 안 붙어 있어. 왜 안 붙어 있지? 모으지 않았다는 자신감인가? 그럴 수도 있고. 좋겠다. 저거 자연산이야? 저는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수술한 거 같지 않아? 왜냐면 저렇게 엎드렸는데도 모양이 유지된 거 보면. 사실 저 정도 탑스타면은 가슴 수술 찜이야 사실. 뭐 할 수 있지. 그렇지. 할 수 있지. 네. 무슨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가슴 얘기 할게. 저거는 전통춤인 것 같아요. 결혼식에서 저런 전통춤 추는 것 같아요. 너무 흥겹다.나할리 쑤마니 이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노래 핵심이에요. 그 단어가 이것도 그런 전통 악기 같은 거죠. 나오는 게 다 전통 악기 그런 거야. 와, 멋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니까 이 자국의 전통 문화를 섞는다는 게 이 음악 말고 다른 음악들도 그 특히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 타악기들을 많이 사용해요 아직도. 그렇다면 그건 정말 그 본인들의 문화에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는 금방 버려요. 어? 지금 팝이야? 그러면은 팝으로서. 그래서 나는 우리가 빨리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 아 그냥 확확 그 변화에 잘 따라가니까. 자 오늘 이 메리안 페리스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전에도 저는 이 메리안 페리스 노래를 들어봤지만 굉장히 신나고 그리고 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그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한 게 좀 신기했어요. 잘 노래 잘 부르. 다음 기회.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리뷰를 원하시는 뮤직비디오 있으면은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저희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을 날까?